안녕하세요. 개월 TV 저널스 니코제 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파이어. 자, 오늘 좀 색다르게 오프닝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젤님 차를 타고 저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아, 오늘 자동차 리뷰한다면서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리뷰할 자동차는 새로운 자동차 리뷰. 저희 컨텐츠를 갈아타기로 했는데 농담이고. 자, 오늘은 자동차 리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오늘 시계를 리뷰를 할 건데. 그렇죠. 조금 색다르게 접근을 해보고자 제젤님의 아이디어로 지금 차에서 오프닝을 찍고 있어요. 찍고 있고, 오늘 저희가 시계를, 제 지인이 시계를 구매를 하러 가는데, 그쵸. 이제 구매를 하는 걸 저희가 따라가서 미국에서 시계를 구매할 때 어떻게 그쵸. 구매를 하고, 그 구매한 시계를 저희가 바로 또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약간 이렇게 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끝내는 약간 브이로그 같은 네. 형식으로 제젤님 아이디어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시계를 사러 가냐? 그쵸. 무슨 시계 사러 가죠? 아, 오늘 까르띠에 샀네요. 네, 제 지인이 까르띠를 샀대요. 까르띠가 저는 그냥 뭐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좋은 시계 브랜드인가요? 그렇죠, 좋은 시계죠. 까르띠가 이제 저희 그 롤렉스 TMI 편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손목 시계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고안한 그 브랜드예요. 아, 그래 맞다 생각나는 것 같다 지금 얘기하니까. 걔네들이 손목 시계라는 장르를 개척을 한 거죠. 그렇지, 손목 시계라는 텀을 그쵸. 처음으로 시작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잖아. 또 까르띠에 그죠? 그래서 그 시계를 저희가 한번 제 지인이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언박싱하고 또 리뷰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쵸.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어디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데가 하일랜드 파크 빌리지. 빌리지 파크가 아니고 파크 빌리지야? 빌리지 파크인가? 도착을 해가지고 또 지인을 만나서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에서 좀 비싼 거 파는 그런 조그만한 몰이에요. 아웃도어 몰인데 그래. 그렇죠. 그래. 거기에 뭐 샤넬도 있고 뭐 에르메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명품을 많이 갖다 놓고 팔아요. 거기서. 좋은 브랜드는 다 모여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가 거기에 있는 까르띠 매장으로 가는 거죠. 네, 까르띠 매장에 가서 저희가 또 한번 까르띠 시계를 구매하는 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여기 지금 몰에 도착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름이 하일랜드 파크 빌리지네요. 내가 맞은가요, 형님? 내가 맞은가?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도착을 해서 까르띠에 차 맞고 저기 지금 뒤에 까르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시계를 구매를 할 거예요. 네, 제 지인이 옆에 와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게 부끄럽대, 쑥스럽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봐도 영상에 나오는 게 저희도 쑥스러워요. 못 나오게 할 건데 일단 가서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영상 촬영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죠. 가보시죠. 페리에랑 에비앙. 와, 좋다. 시계 산다고 하니까 배우가 다르네. 몇 병 갖고 가야 돼? 사탕 주고, 까르띠 사탕. 이런 것도 좀 조금. 네, 저희가 이제 까르띠 매장에서 시계를 샀죠. 우리 지금 까르띠 매장에서 보안상의 문제로 우리가 구매하는 그런 과정을 찍지를 못해서 원래 플랜은 과정까지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진은 된대요. 사진은 되는데 영상이 안 된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도둑. 이제 구조가 이제 찍힐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도둑이 될 수 있다. 그 담당 이제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알고 봤더니 또 담당하시는 아시는 분이 분이야. 내 지인이네. 또 발이 넓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한국 분을 만나 가지고 또 조금 수월하게 또 이렇게 제 지인이 또 시계를 또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여기 조그맣게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띄워 드릴게요. 혹시 달라스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을 찾아가시면 요 친구한테 가면은 한국 분들은 잘해주실 거예요. 네, 서비스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고 찾아왔다 그러시고 서비스를 주더라고. 네, 하면 뭐 좋더라고.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차 안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리뷰가 아니라고. 차 리뷰 아니라고. 이 차 리뷰 아니라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계를 산 제 지인은 뒤에 있는데 부끄럽대. 얼굴 나오는 게 부끄럽대.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 일단 얼굴로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고 저희가 그냥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시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 뒤에 있는 제 지인분. 네. 네. 이 까르띠에서 시계를 사게 된 계기가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시계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아, 디자인이? 네. 디자인이 일단 이뻐서? 요즘에 연예인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아, 연예인들이 많이 쳐요? 네. 한국 연예인들? 네, 수지랑 이동이랑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수지가 찬 거 보고 꽂혔구나? 네. 그래서. 너무 예뻐서. 자, 그럼 오늘 사신 그 까르띠 시계 모델 명이 뭐예요? 탱크 솔로 라이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까르띠의 탱크 솔로 모델이고요. 탱크 솔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쿼츠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라이지라고? 이게 네. 라이지. 라이지. 네. 스몰이랑 라이지랑 엑스 라이지로. 아, 스몰하고 아, 미디움이었고. 스몰하고 라이지하고 엑스 라이지. 이렇게 세 가지 그 사이즈가 있는데 엑스 라이지는 오르메릭이에요. 그래서 남자용으로 나온 시계고요. 그치. 이 라이지는 유니섹스. 그래서 남자도 찰 수가 있고 여자도 찰 수 있고. 그리고 스몰은 이제 그 여성 전용. 되게 작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매장 안에서 제 지인이 그 엑스 라이지도 차 봤는데 확실하게 크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일 큰 사이즈가 제일 남성미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요거는 손목 가느신 남자분들은 차도 충분히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작은 게 또 주는 장점이 뭐냐면 그 정장 같은 걸 입었을 때 셔츠 안으로 이게 쏙 들어가요. 아, 안 튀어나오고. 근데 이게 오토매틱이고 이러면은 좀 두께가 있거든요.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쏙 들어가는 그런 맛은 또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쿼츠 모델이라서 이 세컨 핸드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초가 티킹하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토매틱은 이게 스윕 세컨 핸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쫙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쿼츠 모델은 그게 이제 틱톡 끊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야 없어 보여. 또 그런 게 그냥 있구나. 빼버려. 일반 시계처럼 틱톡 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쵸? 그냥 빼라. 그렇게 해서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근데 오케이. 이 다이얼 컬러도 이게 흰색인데 은색이 살짝 섞여 있는 그런 좀 묘한 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카피하기가 쉬운 컬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 컬러가 지금 보시면은 그러네. 흰색인데 은색도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흰색과 은색의 사이에 있어. 이 로마 숫자는 이 까르띠의 전매트 커예요. 그렇죠. 로마 숫자를 까르띠만큼 잘 쓰는 브랜드가 없어요. 맞아, 이게 주는 또 고급스러움이 있잖아. 그렇죠. 고급스러워. 정말 복잡한데 사실은 고급스러워. 복잡한데 심플해요. 이게 맞아. 말이 좀 어렵다. 근데 복잡한데 되게 심플해요. 이 단점이 하나 있다면 까르띠에는 이 모델이랑 다른 모델이랑 뭐 또 다른 모델이랑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왜냐면 다이얼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 그치. 맞아. 그런 단점이 좀 그러니까 있긴 한데 시계의 그 바디나 외형의 디자인의 차이가 있지 안에는 똑같죠. 예, 이렇게 그 사골로 우려먹는 브랜드는 사실 또 없어요. 없는데 근데 나는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너무 멋있어. 완벽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 까르띠에라는 브랜드 오리지널티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가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좋게 생각을 하면은 까르띠의 시그니처 다이얼 디자인인 거죠. 그냥 그쵸.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자도 그냥 일반적으로 프린트하는 로마자인데 이것도 되게 이렇게 도움이 되어 있어요. 도움져 있다 그래야 되나? 입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프린팅을 한 거예요. 이런 프린팅의 마감도 아주 훌륭하고요. 핸즈를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핸즈를 보시면 이게 파랑색이에요. 아, 그러네. 네. 파랑색인데 이게 이제 그 스위스 블루라는 컬러인데 스위스 블루.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블루 굽는 거예요. 들어 잘 지. 듣고 있어요? 네. 블루 구워 가지고 이게 특정 온도가 되면은 파랑색으로 바뀐대요. 오, 신기하다. 그렇게 가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까르띠에 또 전매특허 사파이어. 옆에 이거 뭐라 그래? 이 까먹었다 이름. 카보숑. 카보숑 크라운이라 그러는데 이 사파이어. 이게 또 까르띠에 전매 특허죠. 아씨, 아재 개그 하고 싶다. 나 참을래. 하나 하세요. 카보숑 니가 돌려보숑.
아, 하나 했다. 아, 만족스럽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 마감 처리도 되게 뭐 이 정도면은 뭐 가격대에 명품이잖아요. 충분하고 네. 쿼츠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오토매틱 같은 거는 또 매일같이 차지 않으면은 시계가 죽어요. 아, 그렇구나. 그쵸. 가끔씩 차면은 또 이렇게 감아줘야 되고 시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오토매틱 시계들은 또 그 뭐라 그래요 그 날짜 맞추는 게 좀 까다롭거든요. 잘못 맞추면 고장이 나. 아, 그래요? 어, 잘 써야 돼. 근데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롭죠, 얘는. 대신에 뭐 2-3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뭐 그냥 뭐 가볍게 찰 수 있는 시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예인분들이 이거를 지금 요즘에 많이 찬다고 하셨는데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 예물시계로 유명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결혼할 때. 어, 예물시계로. 결혼할 때. 정말 이게 예물시계의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시계 중에 하나예요. 어... 가격대가. 가격 대비? 그렇죠. 아니, 어... 아니 가격대가. 가격대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두 개를 사면은 롤렉스 하나 사는 것보다 싸.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좀 실속 있는 분들에게 좋은 그치. 선택이에요. 이 시계. 그렇지. 네임 밸류도 어느 정도 좀 그럼요. 있고 가격도 가격대. 괜찮고 예물 시계로 적당하다. 그렇죠. 내 지인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예물 시계라는 샀어요. 어쨌든 오늘 이게 짤막하게 차 안에서 또 리뷰해보기는 처음이네. 아, 참 이거 끝내기 전에 가격 얘기해야지. 가격이 지인 우리 좀... 가격 얼마였죠? 3,000불이요. 와우. 세금 네, 세금 세전에는 얼마죠? 세금 전에 얼마였어? 2,700원. 2,750이었나 90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 네, 네, 그 텍사스 네. 세금 기준으로 세금 다 해서 3,000불대의 시계예요. 3,000불대 네, 시계예요. 내 진 플렉스. 원래 가죽으로 살려고 했는데. 가죽으로 살려고 했는데 제가 메탈로 사려고 꼬셨어요. 네, 좋은 팁을 드렸어. 왜냐면 메탈을 사서 가죽 스트랩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돈 세이브다. 그렇죠. 돈이 세이브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죽 사지 말고 그치, 그치. 메탈로 사신 다음에 가죽줄을 사시면은 그게 더 경제적이다.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다. 근데 이 세일즈 하시는 분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탈로 사 그리고 이 가죽줄을 따로 사면은 그게 훨씬 경제적이다. 이득이 된다. 근데 이분이 스트랩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하나. 그래서 이 달라스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 이분께 가세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가세요. 그러면 뭐 줄 뭐 혹시 또 알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냥 줄 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찾아가봐봐요. 뭐 혹시 알아 또 한국 사람이니까 잘해줄 거야. 그렇게 에이. 하시면은 아마 또 좋은 서비스를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요 영상 촬영을 위해서 또 플렉싱 해주신 제 지인 우리 샘한테 한번 또 너무 박수.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해요. 3,000불짜리 시계 잘 타고 다니시고 싱글인데 예물시계 산 우리 쌤 축하해요. 야, 싱글이라는 아 이거 얼굴도 홍보하면 좋은데. 아니야 그냥 시계 비싼 시계 차는 오빠로 남겨두자. 아 그래 오케이. 그게 더 오케이. 신비감 있고 좋을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럼. 오늘은 이렇게 시계 리뷰 이렇게 시계 구매부터 리뷰까지 한 번에 저희가 좀 이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매장 안에서 촬영은 안 됐고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뭐 사진을 몇 개를 이렇게 조금씩 찍어놨으니까 영상 중간중간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봤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 여기 달라스에 있는 까르띠에 매장에 가셔서 요분한테 가시면 좋은 서비스 받으실 수 있다 꼭 한번 들려보시면 여기는 좋겠습니다. 하일랜드 파크 빌리지입니다. 빌리지 파크는 아니죠? 파크 빌리지. 하일랜드 파크 빌리지에 있는 까르띠에 부자 동네에 있는 거예요. 달라스의 베버리 힐스. 달라스의 베버리 힐스에서 까르띠 쇼핑하실 분들은 꼭 한국 이분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오라 그러는 거야.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시계 리뷰 한번 해봤고요. 또 한 번 더 제 지인 쌤한테 감사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